궁금하대. 다들 알다시피 내가 다이어트로 살을 좀 많이 뺐잖아. 그래서인지 부러워하는 분들도 많고 다이어트 비법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 나의 다이어트 과정을 말하자면 일단 초고도비만으로 시작했잖아. 그래서 좀 평소 습관을 바꾸는 것부터 연습했던 것 같아. 배달 음식을 맨날 달고 살았었거든. 근데 배달 음식을 완전 끊고 집에서 만들어 먹는 연습을 했었고, 나는 원래 가까운 거리도 차를 타고 다녔었거든. 근데 걸어 다녔어. 그런 습관들을 좀 많이 만들어 나갔던 것 같아. 그리고 운동도 항상 꾸준히 나갔어. 그런 식으로 꾸준히 하니까 다행히 건강하게 다이어트에 성공 ING 할수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살을 뺐다고 다이어트가 끝난 게 아니야. 방심하면 원래 몸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 궁금러들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나도 꾸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근데 막상 주변을 살펴보면 건강한 관리 루틴을 꾸준하게 지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 살 빼고 유지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렇다고 다이어트를 포기할 거야? 아니잖아. 아니잖아! 매번 도전하잖아! 그래서 궁금러들에게 다이어트와 요요 관리를 위한 내가 꿀팁을 알려줄게. 이건 오늘 내림의 제로 공식이야. 아니, 내가 살 빼기 직전에 건강이 안 좋았잖아. 이제 30대 되니까 좀더 건강에 신경 쓰게 되더라고. 그래서 꼼꼼하게 따져보던 와중에 지인 추천으로 알게 된 관리템이야. 사실 다이어트 하려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중에 관리템이 정말 많이 나와 있잖아. 솔직히 다 안전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식약처에서 기능성이 인증된 원료만 사용해서 만든 건강기능식품이래. 그러니까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지. 알아보니까 이건 평소에 식단을 지키기 어렵거나 과식이나 야식을 자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이어트 중에 치팅한 날 먹어주면 아주 좋대. 근데 혹시 살 빼겠다고 먹고 싶은 걸꾹 참으면서 쫄쫄 굶는 궁금러들 있어? 굶으면서 하는 다이어트는 정말 잘못된 방식이야. 요요는 물론이고 건강에 정말 좋지 않아. 근데 솔직히 매끼 클린하게 먹는 게 쉽지 않잖아. 고기를 먹으러 가더라도 정말 고기만 먹어? 밥이랑 냉면 먹어 안 먹어? 밥이랑 냉면의 탄수화물이 장난 아니잖아. 당이 탄수화물의 일종이라서 조심해야 돼. 그럴 때 이걸 먹으면 도움 받을 수 있대. 왜냐하면 식후 혈당을 관리해주는 바나바이 추출물이랑 체지방과 콜레스테롤을 관리해주는 녹차 카테킨이 들어있거든. 그야말로 요즘 뜨는 무당 트렌드에 맞춘 관리템이지. 궁금러들, 당 관리 잘해야 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지? 나도 항상 칼로리보다는 영양성분표를 무조건 봐. 근데 왜 필수로 당 관리를 해야 하는지 알아? 당이나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몸속에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와.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거든? 그럼 문제가 뭐냐? 체지방을 빠르게 생성해. 바로 체지방 축적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안에는 식후 혈당과 체지방, 콜레스테롤을 관리해주는 성분들이 들어있다고 했잖아? 체지방 감소뿐만이 아니라 혈당을 조절해서 체지방 생성 속도를 낮추는데 도와준다는 거지. 대박이지. 게다가 착색료나 감미료 같은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다고 해. 와우. 그만큼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는데 도움받을 수 있다는 거지. 어때? 쉽게 당 관리야? 다이어트 도움받을 수 있겠지? 떡볶이나 마라탕 먹고 이거 하나를 먹어주면 된다는 거지. 아, 근데 음식 얘기하니까 갑자기 배고프다. 나밥좀 먹고 와야 될것 같은데. 궁금러들! 밥은 먹었어? 나는 촬영하느라 오늘 너무 바빴거든. 그래서 이제 먹으려고. Holy mama. 너무 행복해. 어떡해? 그리고 나는 양심이 있어서 나름 이 닭가슴살, 이거 아마 닭가슴살 패티 맞지? 맞을 거야.
근데 또 막상 먹고 나니까 알지? 죄책감 밀려오는 거. 뭐? 방금 건강식 먹지 않았냐고? 그치? 그런 거 같지? 햄버거에 채소랑 탄단지가 들어있다고 하고 음료도 양심상 제로콜라로 선택했으니까.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 돼. 제로콜라랑 햄버거랑 같이 먹으면 이게 탄수화물 덩어리 아니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혈당이 치고 올라온다는 뜻이겠지. 탄수화물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혈당을 컷해줄 때가 왔어. 내가 지금 뭘 먹은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오늘 내림의 제로 공식이야. 이 안에 들어있는 녹차 카테킨 성분이 체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컷해주거든. 참고로 이 성분은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기능성 성분이니까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아까 바나바잎도 들어있다고 했잖아. 여기에 코로솔산이라는 성분이 당류를 섭취하면 상승하는 혈당을 억제하는 걸 도와준대. 근데 이뿐만이 아니야. 혈당 감소에 도움을 주는 부원료와 비타민과 아미노산도 들어있대. 그래서 죄책감을 줄이는데 도움받을 수 있어. 내가 아까 당 섭취나 식후 혈당 상승이 다이어트에 정말 해롭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문제는 한국인은 밥심으로 살잖아. 그러니까 주식이 탄수화물이라는 거잖아.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인슐린 수치가 높아져서 살이 찌기 쉽다고 해. 근데 다행히 이 관리템에 들어간 성분들이 혈당과 체지방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수 있대. 그래서 한국인이 관리하기에 정말 좋은 것 같아. 하지만 무서운 점이 뭔지 알아? 다이어트 식품으로 알려진 음식에도 당이 많아서 피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지. 궁금러들, 예를 들어 살 빼겠다고 무가당 소주를 마셨어? 그래, 여기까지는 참 좋아. 근데 우리가 술 들어가면 안주도 쭉쭉 들어가잖아. 속 버린다고 안주도 같이 먹잖아. 안주에 있는 양념이랑 소스에 당이 엄청 많아. 건강하게 과일 안주 먹으면 된다고? 아니야. 과일에도 당이 많아. 참고로 당류를 과다 섭취하면 남는 에너지는 무조건 지방에 축적. 그만큼 당이 다이어트의 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말이야. 오케이? 근데 이건 식후에 한 캡슐씩 하루에 두번 섭취하면 우리가 맛있게 먹은 음식에 당을 컷해준대. 게다가 캡슐 크기가 크면 잘못 먹는 궁금러들도 있지. 이거는 봐봐. 크기가 작아. 그래서 목 넘김이 엄청 편해. 그러니 꾸준히 챙겨 먹을 수 있겠지? 궁금러들!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시작해야 민소매를 자신 있게 입을 수 있어! 다이어트 하다가 입 터져서 폭식하고 난 망했어라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 내림의 제로 공식으로 관리해보는 건 어때? 확실히 먹고 안 먹고의 차이를 느끼게 될걸? 다이어트는 수없이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는 평생의 숙제잖아. 제로 공식과 함께라면 궁금러들도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모두 건강한 다이어트 하길 바랄게. 그럼.